레오나가 버텨버리는 거. 자, 1코스트 위주로 좀 모아볼까? 아까분 넣었으면 복궁도 없고 대검도 없네. 지금은 이거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여기 넣어놓고 이번엔 이걸 팔자. 뽀삐도 좀 사고 싶긴 하다. 어우 레오나 삼성 진짜 안 죽겠는데 쟤는. 칼리스타까지 성립됐다. 아 진짜 안 죽는다 레오나. 아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레일 너무 좋은데. 고독한 전투를 거쳐서 이거 한 개씩밖에 안 남아갖고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여기도 템 좀 넣어주고 싶긴 하다. 일상이 상당히 잘 찍힌. 아 삼성이 굉장히 잘 찍힌. 아니, 원래는 그냥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레오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칼리라 어쩔 수 없이 좀 켰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고벨류로 넘어가도 되긴 하겠는데? 뽀삐는 그렇게 안 중요할 것 같은데, 빠삐는 좀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레오나처럼 템을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템 넣어주고, 얘는 구원받은 자라서 쓸 거거든요, 앞라인으로. 얘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쓰레쉬 그냥 넣으면 사자. 이만 나온 팔. 쌍년운이라. 목표만 정해줘. 목표만 정해줘. 아, 마무리 좀 하고 가고 싶은데 이건. 집중 집중. 근데 오호.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가려 그랬는데. 아트가 누가 보여? 미치긴 했다. 딜이 좀 모자르네 조합에. 근데 문제가 인피냐 아니면은 복수의 손길 같은 걸 넣느냐인데 인피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레벨업 하고 와 레오나 잘 버티는 것 봐. 와 이거 지나? 아 역시 트런들이야. 미쳤네. 라위가 있어야 되는데 라위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되네. 아 이거 이대로 돈 모아서 8렙 간 다음에 KL 뽑는 게 목표였는데 애매해졌네. 비에고 두 개는 뭐야 씨.
와, 그리고 어우, 다행이다. 저거 뚫을 수 있나 보니? 미친. 약점이 좀 있네, 이 조합이. 확실히. 럭스는 쓸 거. 32원 넣어서 얘랑. 배치 자체는 무난합니다. 아, 던져버렸어. 나이스. 와우, 역시 인피야. 삼성칼리는 인피 넣으면은 방어력이 깎였을 때 확실히 딜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갑이 나와서 그냥 다리 팔고 여기다가 방깍을 넣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그냥 그게 베스트긴 해요. 스킬 쓰면 다 터질 거거든요, 지금 라인이. 더 이상 템이 안 나오는구나. 다리우스 계속 써야겠네요. 신드라 좋다. 어우, 딩거 찢어버렸고. 일단 이 덱은 재밌어. 장점이 매우 재밌습니다. 이게 레오나의 불멸의 각오일 돌갑옷이 없으면 가면 안 되는 조합이긴 해요. 레오나한테 피읍템은 그냥 많이 봐가지고 거기에 저는 이제 제물로 바친 구원까지 넣으면서 아예 약간 조합의 장점을 살린 거죠. 레오나 삼성 찍고 거기 템만 넣으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라위가 없으니까 꾸준히 써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암살자 같은 거 카운터 치는 느낌으로 뒤쪽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레벨업은 다음 라운드 해줄게요. 아트록스에 넣을 템이 없어서 솔직히 아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요. 아트 사실 팔아도 되네 이러면. 근데 삼성이라 좀 아깝다. 바로 던져버리고. 지금 레오나를 지금 오케이 잡았다. 트런들이 잡아버렸잖아요. 피를 이렇게 깎아버렸잖아. 트런들한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리우스로 반깍을 하면 쉽게 잡는다. 다리우스를 가져온 게 약간 운이 좋았습니다. 확실히 여기 케일만 넣으면 돼요. 튼튼한 조합이기 때문에 케일을 넣어서 나쁜 게 전혀 없다. 이제는 이거 팔고 신비 하나만 나올 때까지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신비가 나왔어. 이거 라이즈를 뽑아야겠는데 일단 여기 넣어둡시다. 근데 트런들이 54% 붙여버리는데 큰일 났다. 아, 이거 물딜 방어용이니까. 신비가 나와버리고. 아, 케일 덱인데, 이러면. 내가 케일 덱을 못 들을 거야, 지금. 레오나가 버텨버리는데. 에이씨, 뭐지? 잠깐만. 버틴다고 저걸? 저게 버틴다고 버텨지는 거였어? 몰랐네? 이번에 이분이거든요. 아, 침장 나왔네. 침장 피했고요, 일단. 몰랐네. 내가 지금 케일 데미지라는 게 버틴다고 버텨지는 건지 몰랐네.
일단 여기는 보내줘. 와, 여기가 근데 여기 때린다. 이거 대신 라이즈가 낫다 지금. 피시가 있으니까 얘 생존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라이즈가 있어야지 이게. 아 잠깐만, 이거 도망을 다 걸렸는데. 아 뺏겼네 근데. 아, 안 뺏겼으면 또 모르는 전투였나, 이거? 또 라이즈가 들어가니까 왜 되려 그러냐, 전투가 또. 와, 라이즈가 들어가니까 되는데? 잠깐만, 이 사람은 갖고. 아, 라이즈가 들어가니까 왜 되려 그러냐? 야, 모르겠네 이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예요. 얘네들 피하는 거랑 트런드를 레오나가 피하는 거. 그거 두 개만 되면 될 거야. 옮기는 척 좀 할까? 낚시 한번 하고요. 낚였다 상대가. 라이즈가 아, 안 들어갔다, 젠장. 아, 근데, 그래도 일단. 아, 네 개 맞추라고 두 개나 된다고?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힘든데? 퍼트리지 말고 아예 박스 배치? 아예? 그럴 거면? 낚였다. 아니, 낚긴 낚았는데, 잠깐만. 얘가 뺏기면 또 위험하지 않나? 아, 잠깐, 또 라이즈 한번 끊어졌다. 근데. 오, 나이스! 죽였고. 아, 되나? 라이즈라면 나이스! 와, 이걸로 1등을 했네.